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공을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높이 띄울 수 있는 클럽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S라는 클럽이 있으면 S를 드시고요. 웨지 중에 가장 높은 도수를 선택해서 일단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필드에 나와서 공을 띄우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실수하는 분들의 헤드 포지션을 보면 헤드를 일단 무작정 열어요. 어떻게 여냐면 페이스가 이게 바로면 이런 식으로 엽니다. 자, 이렇게 열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여는 순간 골프에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이 많이 없고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하던 스윙 있죠?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공을 띄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 앞에 와서 헤드를 공을 띄우겠다고 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볼의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다 뒀는데 왼쪽에다가 둘 거예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도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왼쪽에 공을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60도 웨지인데 이런 식으로 한 80도, 90도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다와 눕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각도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면 각도가 누워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그대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굳이 우리 몸도 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냥 나는 타겟과 바로 쓴 다음에 공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헤드가 눕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립을 잡아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을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이유는 오른손을 덮어줘야 클럽 헤드가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공이 지금 높이 뜨는 게 100%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멀리 나갈까 봐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윙을 크게 할 거예요. 지금 한 25m, 30m 정도 있는데 저는 한 50m 정도 스윙 크기로 부드럽게 공을 쳐볼 겁니다. 자, 이렇게 쳐봤는데 공이 굉장히 높이 떴죠. 그리고 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장애물이 있는데 또 앞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을 좀 높게 띄워야 되는데 헤드를 열면 그만큼 내 몸을 또 열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플롭샷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이 많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희 프로들도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를 열기보다는 공을 왼쪽에 두고, 자, 핀도 굉장히 앞핀이고요. 그리고 벙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공을 좀 띄워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공을 왼쪽에 둔다, 오른손을 살짝 더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아마 가파르게 올라올 거고요. 그 상태로 스윙은 크게 부드럽게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런이 많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떠서 움직여질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왼쪽에 둔다, 오른손을 덮어준다. 그리고 스윙 크기는 지금 한 30m인데 한 50 이상 정도 치는 스윙 크기로 부드럽게 헤드 무게로 떨어뜨려주면 볼이 홀컵 근처에서 많이 안 도망가는 그런 높이 띄우는 샷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헤드를 먼저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공의 위치를 왼쪽에 두세요. 그 다음에 공을 높게 띄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계시는 스윙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스윙 크기는 크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공을 왼쪽에 둔다. 왼쪽에 두시면 클럽이 60도가 한 8-90도로 이렇게 누워집니다. 그 상태로 오른손을 덮어준다. 이유는 클럽 헤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윙 크기를 생각보다 크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리는 안 나가면서 공은
잘 세워지는 그리고 잘 뜨는 그런 샷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